머리 감는 빨간 비누 주세요. 쓰면서 좀 부러지지 않나? 그냥 이거 비누로 감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결이 퍼석퍼석해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현대 신촌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나몬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의 자랑 롯데부산 본점에서 일하고 있는 비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얼핏 보기에는 비누같이 생겼으니까 빨리 달지 않나? 쓰면서 좀 부러지지 않나? 특히 또 저같이 기장 키신 분들 오시면 이거 한 두세 번 쓰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서 속상할 때가 좀 있었어요. 네, 저는 샴푸바를 쓰고 있는데 유랑 제이슨 앤더 아르간 오일 두 가지 쓰고 있어요. 사실 러쉬 입사하기 전까지는 몰랐다가 이제 러쉬에서 일하고 난 후로 이제 이런 귀여운 제품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손이 자주 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훨씬 오래 쓸 수 있어요. 액체 타입의 샴푸를 약 80번 정도 압착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처럼 숱이 많고 기장이 긴 머리도 굉장히 오래 쓸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몇 달 썼어요. 근무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샀으니까 지금 적어도 한 네 달, 석 달 넉 달은 쓴 것 같은데 아직도 거의 3분의 1은 남아있거든요. 두피가 깔끔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는 뉴 샴푸바를 쓸 때 머리 전체에 쓰기도 하지만 그 아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샴푸를 안 하거든요. 아침에는 그냥 컨디셔너로만 해결을 하는데 제가 이게 군대 갔다 온 뒤로 이제 그때 군대에 있을 때 베개가 조금 청결하지 못했는지 뒤통수가 많이 예민해졌거든요. 딱 여기 베개 닿는 부분이 조금 간지럽고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그 여기 가려운 것들도 싹 없어지고 깔끔하게 세정되는 느낌이나 액상 타입은 흐르다 보니까 전체 다 감아주기가 편한데 고체 타입은 딱 내가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쓱싹쓱싹 할 수도 있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샴푸바라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의문감이 들었거든요. 그냥 이거 비누로 감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결이 퍼석퍼석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처음 써본 샴푸바를 지금까지도 쭉 쓰고 있거든요. 딴 걸 써볼 생각 못했어요. 너무 좋아서. 시닉이라는 샴푸바인데 일단은 요새 날씨 너무 덥고 꿉꿉하잖아요. 샴푸바 중에서 향이 진짜 청량해요. 우리 스크럽 중에 럼럼럽이랑 스프레이 중에 사쿠라, 이독제 중에 사쿠라 있잖아요. 그 향이랑 비슷해가지고 상큼한 레몬향이랑 마무리는 은은하게 미모사로 끝나니까 요새 쓰기도 좋고 그리고 제 편견을 완전 깨준 제품이거든요. 비누로 씻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제 머릿결 보시면은 많이 오히려 건강해졌거든요. 막말로 제가 언젠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러쉬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 해도 그냥 고객의 입장에서도 꾸준히 살 것 같은 제품 중 하나예요. 시원하니? 그리고 저희 제품 중에 속앤플롯이라고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썼을 때 우리 두피에 유분기 때문에 올라오는 트러블 있잖아요. 그런 걸 잡아주는데 꽤나 큰 도움을 주는 샴푸바라서 제가 머리에 유분기가 많은데 좋다고 들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고 그런 분들이 꾸준한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매장 제가 응대하시는 분들의 이제 차이일 수도 있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편리함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세 번 정도만 돌리면 거품이 엄청 풍부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거품이 많이 나고 간편하기 때문에 좀 남성분들은 간편함 때문에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쓰레기 줄이는 거라든가 비건이라든가 뭐 이런 좀 다양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는 해요.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이었는데요. 그 머리 감는 빨간 비누 어디 있습니까? 맨날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 있거든요. 그러면 뉴를 항상 제가 챙겨드리고 머리 감는 빨간 비누 주세요. 애기들은 와서 이거 마카롱 아니에요?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 귀여운 에피소드가 간혹가다 있죠. 일단 종류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선택폭이 많고 그 종류에 따라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두피나 모발의 문제라든지 원하는 기능들을 골라서 쓸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이제 러쉬가 또 향으로 제일 유명한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약간 네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참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러쉬 하면 또 환경을 사랑하는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동할 때 차량으로 운전해서 가는 게 다 이제 어찌 보면 탄소 배출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작은 부피로 만든 샴푸바라서 저는 사람 모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린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샴푸바 탐구 시간 어떠셨나요? 샴푸바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죄송합니다. 샴푸바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질문이 뭐였죠? 그 이후로 손이 자주 가더라고. 잠깐만 타임. 네. 마이크? 마이크 안 들어오는데? 마이크 안 찼으니까요. 아. 마이크 안 찼는데?